저는 진행을 맡은 스포티즌의 남윤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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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그 담원 기아와 젠지 팀의 결승전을 앞두고 기자님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통 질문이 있고, 그리고 감독님, 각 감독님들과 그 선수분들께 드릴 개별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공통 질문부터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감독님들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원 기아와 젠지에게 이번 2021 LCK 스프링 결승전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여쭐게요. 네. 준비해 봐. 일단, 담원에서도 스프링 결승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첫 결승을 이 정말 잘하는 담원 선수들과 첫 결승을 진출한 거에 대해서 너무 그 만족도가 높고요. 또 처음인 이상 꼭 스프링 첫 우승, 저희 팀원들, 저희 선수들과 꼭 우승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주영달 감독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뭐 이번에 LCK 첫 프랜차이즈 되고 나서 첫 결승이잖아요. 이렇게 진출한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고 지금 머릿속에는 저희는 우승할 생각밖에 없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감독님들께 또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기자님들이 많이 여쭤보신 부분인데요. 결승전에서 포인트가 될 라인 혹은 포지션의 선수, 그리고 그 라인에서 상대가 갖고 있는 강점, 그리고 약점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기 감독님부터 진행해 볼게요. 감독님 먼저 해주시면 안 아, 네. 돼요? 아, 그럼 편하신 네, 감독님들부터 제가 먼저. 먼저 할게요. 네, 사실 저는 담원이라의 약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워낙 완벽한 완벽한 팀이라. 팀이라서, 네, 그나마 경계되는 선수는 당연히 쇼메이커 선수, 그리고 캐니언 선수, 네, 미드 정글 라인이 제일 걱정되기도 하지만, 저희는 이제 비디리 선수, 클리드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잘, 걱정은 안 됩니다. 주영달 감독님은 미드 정글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 김정기 감독님께서는 젠지의 어떤 선수가 강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젠지 이제 팀도 전라인 다 이제 캐리 가능하고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번 결승에서는 약간 좀, 바텀 부분이 좀 중요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김정기 감독님은 하단 듀오, 바텀 듀오에 방점을 두셨는데요. 그러면 박재혁 선수님께 여쭤볼게요. 그 김정희 감독님께서 바텀 듀오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박재혁 선수가 생각하는 담원 기아의 바텀 듀오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단점. 잠깐만, 이것만 생각해볼게요. 젠지의 강점을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은, 담원기와 바텀 되게 안정적으로 잘 하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아, 그러면 그 추가 질문이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그 담원 기아 선수들이 바텀 듀오가 세나를 중심으로 특이한 챔피언들을 많이 소화를 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대응하면 될것 같다, 이런 방법을 좀 짜놓으셨나요? 일단은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딱히 아직은 이제 생각해 본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연습해 보면 하면서 이제 천천히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원 기아의 슈메이커 허수 선수께도 여쭤볼게요. 그 주영달 감독님께서 담원 기아의 미드 정글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칭찬과 경계를 동시에 보여주셨는데, 허수 선수가 생각하는 본인들의 강점, 그리고 젠지 미드 정글에 대한 평가는 어떠신가요? 저희의 장점은 아무래도 조금 오래전부터 합을 맞춰왔어가지고
딱말안 해도 무슨 플레이를 할지 다 알고 거기에 잘 맞춰두는 것 같고, 왠지 미드 정글은 되게 클리드 선수가 미드 BDD 선수가 딜견을 잘하는 걸 이용해서 그거 가지고 뭐 뱅킹을 오든 칼날불이 터든 잘 굴리는 게 장점이어서. 네, 알겠습니다. 허수 선수의 평가 잘 들었고요. 혹시 두팀 감독님께서 결승전에 예상하는 스코어, 물론 본인의 팀이 우승하겠다고 말씀하실 거고 하겠지만 결승전 본인들의 우승 스코어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할까? 네, 이거 네. 쉬운 건 제가 먼저 할게요. 아, 네. 저는 감독님 말씀. 진짜 젠제팀 잘한다고 생각해서 진짜 결승은 3대 2? 네, 되게 재밌는 경기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대 2로 담원 기아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유 감독님이 풀세트 접전을 예상하시면서 담원기아의 승리를 점치셨고, 그러면 주영달 감독님 어떻게 받아치시겠습니까? 네, 저는 우승하면은 스코어 3대 0을 올릴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 패배할 경우에는 3대 2.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두분 모두, 아, 주영달 감독님은 그러면 이기면 3대 0이고 저도 풀세트까지는 가겠다라는 각오신 거죠? 네, 다른 데는 워낙 첫 게임 중에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기자님들께서 LCK 이번 대회 스프링 우승하게 되면 어떤 공약 같은 거 거실 생각이 있는지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건 쉬운 질문 같으니까 김정희 감독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공약은 지금 좀 생각해 본건 없는데, 이기기만 하고 우승만 한다면 선수들이 원하는 걸 제가 다 해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쇼메이커 선수한테 지금 잠깐 마이크를 넘겨볼게요. 네. 김정기 감독님께서 만약에 우승하게 되면 선수들이 원하는 걸다 해준다고 하셨는데 허수 선수는 뭘 원하시겠습니까? 평소에 제가 생각을 안 해봐서 갑작스럽게 생각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딱히 그렇게 크게 원하는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승만 하고 싶어요. 아, 그러면 뭐그 뒤에 공약 허수 선수는 따로 팬들을 위한 공약 같은 거는 뭘 해드리겠다 없으신가요? 공약 같은 거는 잘 모르겠고 꼭 우승을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선미님과의 뭐 영상 촬영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진행자의 낚시에 안 넘어가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영달 감독님은 혹시 공약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딱히 생각한 건 없긴 했었는데, 그래도 뭐팬 여러분들이 저희 별명인 뭐 영달 펀치, 뭐 우승하게 되면 뭐 펀치 날리는 공약을 걸겠습니다. 아, 그러면 주영달 감독님 공약을 하나 거셨고, 그러면 박재혁 선수는 혹시 팬들을 위한 공약, 우승 공약 뭘 거시겠습니까? 제가 하는 거요? 네. 감독님한테 원하는 것도 됩니다. 저 아직 만약에, 생각해 본게 없어서 일단은 우승을 하면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혹시 지금은 질문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답변들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그 팀들 SNS에 결승전 전까지 공약을 팀에서 결정해서 올려주시면 팬들한테도 큰 약속이 될것 같습니다. 혹시 팀 내부와 상의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도 SNS 활용해서 공약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두팀 감독님들께 또 드릴 질문인데요. 이번 시즌 스프링에서 두 팀이 1승 1패를 기록하셨어요. 1라운드는 담원이 2대1로 이기셨고 2라운드는 젠지가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팽팽한 양상을 띄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모자랐고 이걸 좀 우리가 보강하면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예, 두팀 감독님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저희는 항상 약점이었던 운영적인 부분, 네, 운영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보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가지고 그 부분도 좀 약간 집중적으로 보완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이번 결승전에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그 부분이랑 이제 뱀픽,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주영달 감독님은 뱀픽과 운영에 대해서 보강을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정민 감독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도 좀 같은 생각인데 졌을 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젠지에서 뱀픽을 준비를 잘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결승은 또 진짜 뱀픽이 많이 좀 중요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팀 감독님의 주안점은 비슷한 걸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두 감독님들은 이번에 플레이오프 방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 정규 시즌 1위를 하더라도 직행이 아니라 한 번에 경기를 치르고 올라오셔야 했고, 그리고 2위도 비슷한 라인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이 바뀐 포스트 시즌 방식에 대한 느낌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네.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결과론적으로 정규 시즌 1등에서 1위 직행이 아니어서 굉장히 좀 아쉽긴 했어요. 네, 그전에 이제 1위 직행이었었으니까. 근데 팬분들 입장으로 생각하면은 볼거리가 되게 많아져서 저는 되게 좀 좋게 잘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인 감독님은 긍정적인 답을 주셨고, 주영달 감독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김정현 감독님 의견에 동의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2등이라서 별 차이를 네, 못 느꼈어요. 어차피 한 번의 경기는 더 치르셨어야 네, 되니까요. 어차피 직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프링 결승전에서 우승을 하시고 나면 아이슬란드라는 그 인생에 몇번못 가볼 곳으로 미드시즌 인비테이셔널을 하러 가셔야 됩니다. 혹시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에 선수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허수 선수는 혹시 아이슬란드 가보셨나요? 가보진 않았고, 아이슬란드 이번에 MSI 열린다고 했을 때부터 되게 진짜 너무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어가지고 꼭 이번 우승해서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재혁 선수도 한번 아이슬란드에 가보고 싶으신 생각 없으신가요? 한 번쯤 살면서 가보고 싶을 만할 것 같아요. 저희 그래서 우승을 더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아이슬란드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검색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죠? 아, 해보셨어요? 해봤습니다. 아, 박재혁 선수 어떤 걸 검색해 그냥 보셨어요? 이제 뭐 비행 시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검색해 봤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허수 선수는 혹시 안 해보셨나요? 화산이 막 폭발한다 해가지고 무섭긴 했는데 그래도 가서 죽으면 명예로운 죽음일 것 같아서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 라이엇 게임즈에서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자분들의 공통 질문은 대부분 소화를 했습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기자님들께서 그 감독님과 코치님에게 여쭤보고 싶으신 게 있어요. 그걸 정리한 게 있는데 그 질문을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T1에서만 우승컵을 들어 올리셨는데 이번에 담원기아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신다면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될것 같은지 쿠키뉴스 문대창 기자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답변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에 대한 의미는 솔직히, 네. 비중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지금 이 선수들과 같이 스프링을 우승하게 된다면은,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작년에 또 저희 이제 우리 선수들이 작년에 롤드컵도 우승하고 지금 이제 강행군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캐스파컵, 이후 스프링, 이렇게 좀, 영광스러운 자리에 같이 선수들과 같이 우승을 한다면 정말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영달 감독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즌 중에 다소 흔들렸지만 후반부에 알을 깨고 나온 듯한 플레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선수들에게 정신적이나 전략적인 부분에서 어떤 점을 강조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This is Game의 이영철 기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항상 제일 기본적인 거 그 부분에서 좀 많이 강조했었고요. 네, 저희가 좀 사소한 실수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 저희 팀이 좀 운영 부족하다는 말 나올 때가 제일 속상했건 네, 저희 선수들이 운영 못한다고도 생각 안 하고 있었고 그래서 좀 약간 기본적인 부분부터 고치자고 했었고 그 패배했던 경기들이 선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많은 걸 느끼게 되어서 좀 좋게 변화된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슈메이커 허수 선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허수 선수의 손목 부상을 걱정하시는 기자님들이 팬분들도 많고 그리고 기자님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손목 부상의 지금 상황과 그리고 결승전까지 정규 시즌 치르시면서 가장 상대하기 힘들었던 미드라이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기자님들이 질문 주셔서 따로 성함은 불러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상 같은 부분에 부상은 이제 약 꾸준히 약 먹고 치료도 잘 받아가지고 지금은 많이 나아진 것 같고 가장 힘들었던 미드라이너는 조비 선수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혹시 허수 선수의 병명은 질환의 이름은 혹시 병원에서 들으셨나요? 정확히 못 들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건강 잘 챙기셔서 결승전에서도 좋은 경기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룰러 박재혁 선수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 시즌과 2020 스프링과 올해 스프링을 비교하면 팀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지 This is Game 이영철 기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일단은 2020년하고 이제 올해랑 좀 확실히 선수들과의 신뢰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더 게임 이해도도 작년보다는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라이포 선수와의 호흡은 오래 맞추고 계신데 계속 괜찮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일단은 뭐 열심히 같이 하고 있어서 괜찮아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정규 감독님께 질문 또 드릴게요. T1 전에서 BDD 선수가 눈에 띄는 경기력을 보여주셨는데요. 젠지전 패배 당시 쇼메이커 선수의 빅토르가 집중 견제를 받았는데 이번 결승전에서 어떤 식으로 허수 선수의 존재감을 키우실 건지 궁금하다고 이투데이의 박승훈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게 어차피 팀 게임이어서 뭐 다 1대1로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타라인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봐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BDD 초비 BDD와 이제 허수 선수 보면은 솔직히 BDD 선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이 엄청난 도발을 하셨는데 도발이 아니. 예. 네. 예. 네, 주영달 감독님께서는 다시 얘기하겠죠. 나 이게 매우 다시 얘기할게. 죄송합니다. 선수 좋아합니다. 아니요. 다시 이게 도발 쪽은 그러면 네, 저도 근데 네. 조금 전에 했던 얘기 맞는 것 같아요. 네. 하면서 미드는 크게 그러니까 BDD 선수가 잘하는 선수지만 저희 이제 허수 선수가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딱 지금 이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진행자가 주제넘게 아닙니다.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영달 감독님께 그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원 기아가 이번 LCK 스프링 정규 시즌 1위도 차지했고 그리고 롤드컵 우승자이기도 합니다. 도전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그게 준비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코리아 헤럴드의 임정원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도전자 입장에서 도전하고 있고요. 네, 당연히 작년 세계 최고의 팀이었고 네, 저희는 올해 세계 최고의 팀이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꼭 이겨야 된다는 선수한테 동기부여도 주고 있고 네,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어느 분께 질문을 드려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하는데요. 아, 담원계 김정균 감독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나와 초가스라는 카드를 최근에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보여주셨는데요. 에리씨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라는 인상을 받으셨답니다. 혹시 뱀픽을 구성하거나 선수들에게 지도하실 때 어떤 지역에서 인상 깊게 본 경기들이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인벤글로벌의 권기혁 기자님 질문입니다. 네, 일단 LEC 당연히 이제 모든 데 좀 보면서 깜짝 픽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참고하고 있고요. 그 뒤에도 이제 선수들이 챔프 폭이나 이게 플레이가 돼야 돼서 선수들이 이제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이 이제 베릴 선수가 모든 챔피언이 거의 가능해서 되게 좀 팀에 많이 있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베릴 선수의 챔피언 폭이 넓어서 여러 포지션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진지 주영달 감독님께도 비슷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정규 시즌에서 칸 선수의 사이언을 뚫기 위해서 탑 초가스를 꺼내서 승리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고 계신지 게임플의 정준혁 기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새로운 전략은 당연히 준비하고 있고 네, 전략도 전략인데 이게 뱀픽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모든 상황에 맞춰서 이미 뱀픽 다 준비되어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자님들이 보내주신 공통 질문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혹시 기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추가적으로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주신 질문이 하나 있어서 그걸로 그 두 팀 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이다니엘 기자님께서 추가 질문 주신 내용인데요. 허수 선수와 박재혁 선수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두 팀 모두 3대0으로 완승을 거두셨습니다. 상대 경기를 보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허수 선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 보면서 BDD 선수가 진짜 거의 게임을 혼자 하듯이 캐리해버려가지고 되게 놀라웠고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경기를 좀 더 길게 볼 수 있었는데 너무 빨리 끝나서 아쉬웠다라는 생각도 하셨나요? 아, 네. 당연히 뭐 풀세트까지 가면 좋았겠지만 근데 그만큼 빨리 끝난 만큼 젠지가 되게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해서 더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재혁 선수는 담원기아가 한화생명을 3대0으로 제압하는 장면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일단은 되게 엄청 잠시만요. 엄청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거 보고 저희도 엄청 잘해야겠다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혹시 박재혁 선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기자님들 그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거 있으면 편하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질문 받는 과정에서 그 지금 허수 선수와 박재혁 선수 이외에 다른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에게 들어온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감독님들께서 대신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근데 다른 포지션은 선수 생각까지는 알 수가 없어서 답변 드리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일단 질문 내용을 한번 보시고 답변하실 수 있는지 그러면 부탁 한번 드려볼게요. 탑라이너인 칸 김동환 선수와 라스칼 김광희 선수에게 들어온 질문인데요. 서로를 잘 아는 두 선수인데 결승전에서 만난 소감과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아주 자극적으로 해달라고 기자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김정윤 감독님과 주영달 감독님께서 이제 칸과 라스칼이 되어서 빙의 된 상태에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제가 할까요? 할까요? 아, 그럼 주 감독님 네, 먼저. 아마 강이면은 네. 이런 말만 하면 되나? 죽여버린다고. 서로 친하니까. 네. 아, 잘 알기 때문에. 네, 맨날 대화도 자주 하고 엄청 친하더라고요. 이제 같은 생활에서 아마 강이면 이랬을 것 같긴 해. 아, 그래요? 그러면 김정현 감독님이 김동환 선수가 된 상태에서 저 죽여버리겠다라는 답변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하면은 동하 근데 동하가 만약에 저에게 들었으면은 네. 죽이면 죽였지 죽이면 죽였지 그러니까 죽이면 죽였지 뭐저어 저것보다 더 자극적인 말을 하면은 덜 자극적이진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죽이면 죽였지 죽임 당할 것 같진 않습니다. 아, 네. 혹시 허수 선수와 박재혁 선수는 칸과 라스칼 선수를 평소에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박재혁 선수 아까 굉장히 많이 웃으셨는데. 아, 이거는 저도 들어서, 이건 제가 하나 얘기 드릴 수 있는데, 서로 잘한다고 생각하긴 하고 있어요. 그건 많이 들었던 것 아, 그러면 두 선수 모두 서로에 대한 리스펙이 있는 상태에서 친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트래시 토크 아닌 트래시 토크도 할수 있는 사이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도 하셔가지고 유도하셔가지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질문이 또 들어왔어요. 코리조언의 강지혜 기자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쇼메이커 선수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트리스타나 미드픽을 시즌 초반부터 솔로 랭크에서 연습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11.76 패치에 다른 리그에서 트리스타나가 전통 미드 챔피언을 상대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허수 선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리스타나는 이제 미드 AD 챔피언인 것만으로도 귀하다고 생각해서 언제든지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카드다라고 답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인벤 김병호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번에 나온 올 LCK에 젠지와 담원기아 선수들이 모두 뽑혔습니다. 두 감독님은 올 LCK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족스러우신지 혹시 불만족스러운 부분 없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두 감독님께서 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 이거 제가 저는 먼저 할게요. 아, 네. 되게 예민한. 네. 이게,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이 반대로 질문 드리면 어떤 부분이 만족스러운 건지 또는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운 건지 그게 궁금하긴 해요. 네, 질문은 이렇게 주시긴 했는데, 예. 네. 그건 기자님의 이게, 그러니까, 개인마다 너무 이게 저는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개인의 관점이 다 다르다 생각하는데, 이게 좀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김병호 기자님이 지금 막 채팅창에 추가적으로 보내주셨는데 다섯 선수들이 모두 뽑히셔서 기쁘실 것 같다라면서 네. 아마 선수들에 대한 칭찬을 좀 해달라는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은 진짜 일단 저희 선수들이 다 뽑혀서 너무 기분 좋고 또 이런 선수들과 같이 이제 경기를 할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주영달 감독님도 답변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도 저희 선수 다 올라와 있어가지고 네, 만족스럽고요. 저는 그 만족스럽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 헤럴드 임장원 기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김정유 감독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결승전이 세 방식으로 잠시만요. 잠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그럼 다른 질문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투데이 박수홍 기자님인데요. 룰러 선수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지난 스프링 시즌 시작 전 미디어데이 때도 비슷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룰러 선수가 2021 스프링 시즌 바텀 메타가 크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하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라인전은 다 이기려고 한다라고 답을 하셨대요. 또 우승 후보로 담원 기아를 모두가 뽑는 가운데 젠지를 우승 후보로 박책 선수가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담원기아를 상대로 라인전 승리를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시는지, 우승에 대한 확신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박재욱 선수가 답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스프링 경기를 준비하면서 한 2라운드 중반까지는 이제 위쪽으로 하는 걸로 이제 이야기 나눴고, 상체 메타라는 생각을 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 후반기쯤부터는 저희도 이제 아래쪽이라 마태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었고, 그냥 저희가 더 잘한다고 생각했어서 그렇게 저희가 우승 후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말도 했었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김정 감독님께 드린 질문은 제가 지금 다시 읽어봤는데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결승 직행 권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경기를 한번 치르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 팬들에게는 더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아까 감독님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바뀐 형식으로 인해서 다전제 경험도 없고 그리고 3대 0으로 이기면서 결승까지 갈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외에 혹시 다른 장점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나나 초가스 같은 준비한 카드 노출 등으로 단점도 있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아, 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꼭 준비한 카드를 쓴다고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그래서 나는 또 적팀 입장에서 또는 이제 해외 대회에서 뭐 세나 초가스도 나왔었고 이제 젠지 코치진들도 엄청 연구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다 어느 정도 픽이나 이런 거는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예 진짜 대회 때한 번도 나오지 않은 픽 대회하고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팀이 이런 픽을 해서 좀 어느 정도 나왔다 하면은 결과론적일 수도 있지만 또 상대도 픽할 때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보여줬다고 꼭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상대도 없지만 저희도 되게 얻는 게 되게 좀 많았던 경기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아마 두팀 감독님들한테 모두 여쭤봐도 되는, 그리고 선수분들께도 여쭤봐도 되는 질문 같아요. 만약에 우승을 하시면, 스프링 우승하시면 MSI를 가시잖아요. 가장 만나고 싶은 혹시 다른 지역, 뭐 팀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어떤 지역 팀들과 대결을 해보고 싶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평소에 가지셨던 생각을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주영달 감독님부터. 네, 저는 유럽 LEC 팀 만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작년 롤드컵 복수하고 싶기도 하고 저를 성장시켜준 그런 또 팀을 만나고 싶습니다. 네. 주영달 감독님께서는 LEC 지역을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 김정규 감독님은? 네, 저도 동일하게 LEC 지역 팀 만나고 싶습니다. 혹시 감독님은 LPL에서 뛰신 적이 있는데 LPL 팀은 만나고 싶진 않으신가요?
LPL 팀도 만나고 싶은데, 네. 지금은 만약에 어디 지역 만나고 싶어 라고 만약에 이제 답 질문을 주시면 LEC 지역이 그래도 뭐좀 만나고 싶어. 감사합니다. 혹시 허수 선수는 MSI에서 만나고 싶으신 지역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너구리 선수가 있는 FPX가 올라온다면 어떨까요? 그럼 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저희도 아직 MSI도 알겠습니다. 박지혁 선수는 혹시 평소에 생각해 두신 팀이 있나요? 저는 일단은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제가 바텀 잘하는 팀을 좀 많이 만나고 싶은 게 있어서 LCS의 C9 팀이나 아니면 LPL RNG 팀 만나보고 싶어요. 아, C9이나 RNG. 네. 그럼 세 분과는 조금 다른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투데이 박수홍 기자님께서 공통 질문으로 뽑아주셨어요. 두팀 모두 강한 라인전을 바탕으로 게임을 꾸려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글러에 따라 게임 향방이 갈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결승전에서 정글 전략을 어떻게 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먼저 할게요. 네. 이게 근데 뱀픽이나 픽을 보고 그 뒤에 이제 정글 동선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여가지고 전략은 이제 짜고 있지만 이제 그 픽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동선이 나오는 부분이라 답변드리기가 정말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이제 정글러가 움직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짠다. 이렇게 해서 확고하게 답변드리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주영달 감독님은 혹시 정글러의 활약에 대해서 정글 활용법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저도 근데 김정인 감독님이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춰서 전략을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두 감독님들 모두 캐니언 선수나 아니면 클리드 선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있으신 거죠? 아, 네, 네. 확고합니다. 그러면 두 분은 본인들은 다 이렇게 확고하게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상대방 정글러에 대한 칭찬을 좀 아, 네.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클리드 선수는 정말 좀 무지막지한 선수인 것 같아요. 무서워요, 좀. 네. 눈 마주치면 일단 때리고 보니까 굉장히 좀 무서운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딜교 안 주려고 하는 선수. 아, 공격적인 스타일이라 네, 그렇지 엄청 공격적이죠. 그럼 주영달 감독님은 이제 캐니언 선수에 대해서 뭐 세계 최고의 정글러죠. 네, 정말 최고의 정글러라고 생각하고 있고 라인어들 끌어쓰는 거나 정말 캐리력부터 모든 게더 완벽한 정글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서로에 대한 훈훈한 모습 좋습니다. 아까 그 칸과 클리드 칸 선수랑 라스칼 선수의 질문에 좀 불꽃이 좀튄 듯했는데 이렇게 두팀 감독님께서 칭찬해 주시니까 훈훈하게 마무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네 분에게 주실 기자님들의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아 잠깐만요. 지금 또 박준수 기자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두팀 모두 초반 라인전에서 고생을 하셨는데도 경기 후반까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멘탈 관리의 비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혹시 감독님들이 평상시에 선수들에게 경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자, 아니면 다전제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비결을 조금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현 감독님이 먼저 살짝 웃으셔서 아, 네. 발언권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 예. 솔직히 멘탈 관리에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선수들이 멘탈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네, 일단 선수들이 멘탈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트 끝날
네, 경기 후반까지 흔들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선수들이 정말 그냥 멘탈이 좋고 되게 집중력이 좋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혹시 주영달 감독님은 다전제 승부를 할때 선수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멘탈적으로요. 있습니다. 딱히 뭐 만약에 첫 세트 이기고 나서라도 그냥 항상 0대0이라고 첫 세트에 임하는 마음의 준비로 항상 대회에 임하라고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그 전에 패배했던 경기들이 선수들도 많이 느껴가지고 아까 드렸던 답변이랑 비슷한 건데 그 부분들이 다 성장시켜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독님들의 평가는 이렇게 내려주셨고, 혹시 허수 선수랑 박재혁 선수가 생각하기에 팀이 약간 불리할 때그 경기석 안에서, 부스 안에서 선수들은 어떤 콜을 서로 하는지 기억나는 특이한 콜들이 좀 있었을까요? 이번 시즌에? 그냥 뭐 서로서로 괜찮다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 플레이오프 때는 딱히 라인전이 불리하지 않았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조금. 허수 선수는 혹시 이런 상대가 무조건 한 번은 틈을 줄것 같아서 상대 틈을 잘 노리자는 말. 혹시 그런 우던은 누가 주로 내리세요? 그거는 그걸 본 사람이 즉각적으로 내려야 한다 생각해서 딱히 정해놓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분부터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주영달 감독님 앞으로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왔어요. 디스스게임 이영철 기자님 질문인데요. 선발전의 젠지라서 MSI 선발전인 이번 결승전에서 잘할 거라는 팬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거는 저도 처음 듣는 소리였었는데 별 생각은 없고요. 저희 팀에 대한 너무 기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예 응원을 안 하시면 하셨으려나? 어떡합니까? 아니 아예 하셨으면 그냥 저는 처음 듣는 소리라서 네, 좀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수 선수에게 더 게임스 데일리 기자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이번에 담원기아와 하나생명 PO 2라운드 경기 도중에 작년에 담원이 롤드컵 우승했을 때 이제 선수들이 원하신 스킨이 공개가 됐는데 혹시 스킨이 마음에 드시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마음에 듭니다. 뭐 혹시 어떤 점이 마음에 드는지 좀 길게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특유의 색깔도 잘 입혀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걸 제작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리스 로마, 아니 말해도 되나? 신화 특종입니다. 그런 걸로 예 하려 했는데 그거에 맞게 잘된것 같아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허수 선수와 담원기아 선수들이 원하신 게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나풀나풀거리는 그런 컨셉이었던 건가요? 그냥 신들 하게 해가지고 아, 그럼 이거는 그 특종 같은 느낌인데. 혹시 우승 스킨에 대해서 다른 선수들 반응은 어땠는지 기억에 남는 반응이 있었을까요? 그냥 다른 선수들도 다 이쁘게 뽑혔다, 다잘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 비슷한 반응을 보이셨다는 답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거의 마지막 질문 가까이 될것 같은데요. 공통 질문입니다. MSI에서는 LCK 스프링과 다르게 경기장에서 상대 팀과 같은 공간에서 대회를 치르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다고 코리아 헤럴드 임장훈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네.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아, 저희가 상상만 해도. MSI 경기장 안에 있는 거니까. 아, 그럼 일단 결승전 우승하고 가는 거니까. 네. 아, 너무 상상만 해도 떨리고 좋습니다. 설레이네요.
네. 그리고 주영달 감독님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선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저희 코칭 스태프도 빨리 오프라인에서 경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MS에 가게 되면은 그렇게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것만으로도 혹시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자님들 혹시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채팅창에 질문이 안 올라오는 걸로 봐서는 미디어데이 행사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도와주신, 잠시만요. 지금 경향캡스 박준수 기자님께서 MSI에 진출한다면 어떤 해외팀이 경계되시는지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은 아까 그 LEC라고 다 답변을 주셨고, 박지혁 선수께서는 LPL과 LCS도 같이 경기해보고 싶다라고 답변을 해주셔서 그걸로 대신 답변 드리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팬분들에게 그 LCK 스프링 결승전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씩 전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토타임 살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부터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팬들에게 전하는 각오 한마디. 저 먼저 먼저 할까요? 예, 주영달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들이 저희 정규 시즌 우승 트로피 들어올리는 모습을 다 기대하고 계실 텐데 꼭 이번에 열심히 잘 준비해서 꼭 우승 트로피를 팬분들에게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독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은 김정희 감독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스프링 꼭 우승해서 저희 담원기아 팬분들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꼭 팬분들 웃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재혁 선수도 각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청 팬분들도 저랑 똑같이 같이 우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박재혁 선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허수 선수님 각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 썸머부터 월즈 테스트 뭐 이번 스프링까지 다 결승전에 다 진출했었는데 다 우승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분 모두 오늘 미디어데이에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자님들을 위해서 잠시 저희가 스크린샷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허수 선수, 그 다음에 박재혁 선수, 김정윤 감독님, 주영달 감독님 순으로 그큰 화면으로 저희가 메인에 잡힐 건데요. 좀, 김정 감독님 벌써 웃으셨어요. 예, 그 살짝 그 결승전을 기다리고 있는 팬들을 위한 기사에 나갈 사진이니까 뭐 원하시는 포즈, 본인이 취하고 싶어 하는 포즈를 두 개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포즈는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마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하트도 좋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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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나? 좋고 뭐 으쌰도 나쁘지 좋고 않대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허수 선수부터 멋있는 포즈로 스타트를 끊어주셔야 뒤에 있는 분들이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허수 선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즈 하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박재혁 선수 너무 부담되는데요? 이거 와. 멋지다네. 잠시 흔들지 마시고 한 1, 2초 정도만 이렇게 해주세요. 네, 쌍부위 이거 룰러선 자주 하는 포즈죠. 그리고 네, 파이팅 포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주영달 감독님. 잠시만요. 네, 주영달 감독님. 화이팅! 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 좋습니다.
근데 이 조우지가 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희 감독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직 화면이 안 커졌어요. 네. 그 미디어데이 많이 해보신 분이라 정지 자세까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팔짱이 안 보입니다. 네, 좀만 서서 하겠습니다. 아, 뒤로 가서. 아, 카메라 좀 자세가 힘드네요. 이거 다리 들고. 예, 그게 좀.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